안녕하십니까. 야생TV 구독자 여러분. 자, 날씨가 한풀 꺾였는데도 더위가 또 기승을 부립니다. 자,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자, 오늘은 애기본부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. 필려고 하는 거지, 이게. 자, 색상은 진한 주황색에 약간 노란색인 그런 색들이 많고요. 한중하고 상당히 이쁩니다. 꽃도 굉장히 많이 피고요. 또 단일초로 대전이라면 노지월등이 가능하고, 대전에서 위쪽 천안이나 이쪽은 이제 낙엽등으로 포근을 해주시면 노지월등이 가능합니다. 꼭 해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얼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씨앗 번식도 하고요. 아주 좋은 꽃이죠. 아주 이쁩니다. 꽃도 오래가고. 꽃이 너무 이뻐서 정지 화면으로 몇 장 찍었습니다. 아, 이거는 7월 말쯤에 찍은 건데, 이거 8월 말까지, 거의 9월까지도 꽃이 피기 때문에,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5월이나 6월쯤에 구입하셔서 심어놓으시면 좋고요.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판매가 거의 끝나가는 실정입니다. 근데 가끔 이제 범부채와 같이 애기 범부채가 간혹 출하가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, 가끔 근처 화원이나 농원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. 아주 군락으로 심어놓으면 너무 멋있기 때문에, 요거는 뭐 나무 밑 같은 데도 상관이 없어요. 잘 크니까. 범부채가 이렇게 보면 또 다 그런 데는 의미가 있어요. 상당히 이쁩니다. 또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꽃이 아주 앙증맞고 이쁘죠. 진짜 뭐 어딘 나무랄 데가 없어요. 이파리도 오래 살고, 또 난초 비슷하기도 하고, 또 우리나라 원산지고 얼마나 좋습니까. 아, 이거 참 여름 화단꽃으로 추천합니다. 강추하고 싶네요. 한번 심어보세요. 너무 좋습니다.